자, 오늘 주말입니다. 제네시스 GV80 3.0 이거 터보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세 번째 방문해서 지금 또 업그레이드 하고 계시고, 오늘 탄 터보에 R타입도 하나 추가하고 보스트 냉각수 한 병 더 추가할 겁니다. 보스트 냉각수는 지금 기존에는 한 병씩만 넣어드렸는데 1000cc 기준 한 병 정도가 최대 효과를 끌어올리는 거라서 지금 요거 한 병 더 추가할 거고요. 지금 바깥에 대기 중인 차가 지금 그랜드 스타렉스 이 차량은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이 차량 거의 뭐 지금 한 260% 세팅값으로 들어갈 때 다 들어가서 작업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논산에서 오신 모하비 13년 차량, 이 차량 대기 중입니다. 제네시스 작업이 완료되면 모하비 차량 작업을 할 거고요. 이 차량은 사장님, 네. 저 차량 전에 모하비 차량 전에 사모님 차가 더뉴 K7 그쵸? 네. 14년식인가?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 논산에 이제 자택이셔서 네. 택배로 처음에 고스트 냉각수하고 고스트 워셔액 넣고 차가 또 틀려지고 네. 그러고 나서 라파 플러스 1 10개, 라파 플러스 2 4개 장착하니까 네. 뭐라 그랬죠 사모님이? 아, 뭘 만족까지 차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자고 좋아진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둔하신 사모님도 네. 느끼시는 걸 확실히 가지시고 그러죠. 또 일부러 오늘 보실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네. 이제 사장님 차에 이제 라파 플러스 1하고 라파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택배로 받으면 되니까 네. 이제 유속 증강기로만 작업을 다 풀로 해서 해 드릴 거예요. 네. 효과 많이 보신 거잖아. 그러군요. 그 믿음이 가니까 오신 거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 작업 끝나는 대로 따로 작업 완료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오늘 고객님 모하비 14년식이라 그랬나요? 네. 14년식이고 충남 논산에서 오셨습니다. 사연인즉 사모님의 그 더뉴 K7 맞죠? 네. K7 차량에 택배로 고스트 냉각수 하고 효과 보시고 라파 플러스 1, 2 하고 그 무딘 사모님도 다 느끼셨다고 하시면서 사장님은 오늘 오셔서 유속 증강 시스템 탄으로만 지금 다 세팅을 했어요. 근데 지금 길 대표가 타보고 오니까 조향 장치 좀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고 네. 여기 70km 있으니까 속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탄 흡기에 스로틀 앞에 R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에 R타입 하나, 그리고 인터쿨러에 N타입 하나, 탄 중통 하나, 탄 배기 두 개, 배기 한 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를 두 병을 넣었습니다. 두 병을 첨가했고 사장님 지금 테스트 중에 같이 나왔고요. 지금 잠깐 타봐도 좀 변화가 없어 예. 느끼시나요? 확실히 느끼요. 확실히 느끼요. 예. 아까하고 그럼 완전 천지 차이네요. 이게. 천지 차입니까? 예. 네. 그래도 지금 우리 길대표 얘기가 모하비가 원래 딱 하고 나면 확 많이 느끼는데 차 장착 전에 테스트 중에 있을 때 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차 없으면 테스트 중에 있을 때 워낙 안 나갔다고 했어요. 예. 워낙 안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타면서 더 좋아질 거를 미리 말씀드렸고 네. 논산까지 내려가시면서 운전하고 하시면은 분명히 더 많이 느끼실 거니까 네. 그때 또 전화 한번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틀려졌죠? 확실히 틀려졌어요. 지금 확실히? 그러니까. 네. 그죠? 아, 이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아, 지금 제가 당만큼의 세팅값을 계산해봐도 이만큼 좋아진 걸 생각을 했을 때 전에 엄청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안 나갔어요. 네. 밟아도 안 나갔다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차는 더 들어가셔서 차 없을 때 이쪽으로요? 예예 예. 저 마을로 들어가야 네. 되니까 천천히 들어가셔도 돼요. 신호 잡혔으니까. 일단은 저희 마을 들어갔다가 나올 때 다시 또 찍을게요. 사장님이 한번 느껴보세요. 네. 네. 자, 우리 지금 청왕리에서 다시 나와서 매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잠깐 더 타보셨을 때도 지금 사장님은 확실히 차가 틀려졌다 느끼고 계시고 추후에 이제 라파 플러스 1하고 라파 플러스 2 또 추가로 또 장착하시면은 다 또 틀려질 거고요. 네. 지금 냉각수 첨가제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병이 들어갔기 때문에 타면서 또 연비도 같은 것도 더 좋아지니까 그런 것도 체크 잘 해보시고. 네. 네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같이 막 좋아졌어요. 이런 말도 괜찮고요. 아니. 제가 이거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여기서 이쪽 차선 붙어서. 우측이요? 네네, 여기로 붙어서 저 굴다리로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 차가 미는 게 틀린데. 예. 겁나게 지금 막 쭉 예. 밀고 나가네요. 지금. 나가려고 막 하잖아요. 예. 그죠? 원래 막 대기 굼뜨고 엑셀을 밟아야 나갈 동 말동 했던 것들이 싹 바뀌잖아요. 예. 기아 변속도 부드럽게 바뀌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영상에서 거의 반복되는 말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중요한 걸 다 느껴야지만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더 타보시고 내려가서 전화를 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